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랜 가뭄으로 내륙의 바다라는 충주호마저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류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댐 수위도 역대급으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방류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담수 면적을 자랑하는 충주호의 상류. 폭 100m 안팎의 지류 전체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10여 미터 수심 아래 바닥이 황무지처럼 드러나 평소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평소 10수미터 높이의 수면 위에 떠 있어야 할 고기잡이배도 이렇게 지류 한복판 마른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기 전 옛 마을의 다리며 학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도 없고 배도 못 뜨니 어업과 관광업도 직격탄입니다. 어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없는데 근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우리 같은 경우 가게 하는 사람은 또 배가 못 뜨니까 피해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현재 충주댐 수위는 118m, 평년 이맘때보다 8m가 낮습니다. 물이 가득 찼을 때인 145m와 비교하면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만큼 물이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위는 충주댐 건설 이후 지난 1997년과 2002년 이후 세 번째. 충주댐 유역 강우량이 평년의 60%대에 그쳐 최악의 저수위 110m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정상적인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위, 제일 밑에 수위가 해발 110m가 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직접 나서 방류량을 15%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흘려보내는 물부터 줄여 현재 1초에 90톤인 방류량을 10톤 정도 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큰 영향 없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낸 거를 지금 보시면 예.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정상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고요. 충주댐은 다음 달부터 초당 10톤 이상씩 농업용수 공급을 앞두고 있어 가뭄이 지속될 경우 추가 조치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